구독, 좋아요. 네.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누가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우리 전 앞에서 아이 형님이 먼저 해주세요. 어려워. 그것도 해야지. 네, 그럼 한석규 씨가. 제가 맡은 역은 이제 세종대. 기록되지 않은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형님 좀 설명해 주세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내가 할 걸. 우리가 영화적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저희가 역시 형님 지금. 아유. 아주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몰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전화와 네.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가셨어요. 아, 네. 많은 얘기를 나누시면서 네, 네.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오가는 뻐꾸기 속에 간장게장도 먹고 부안에서 찍을 때 그 간장게장 집 장난 아니었어요. 인명의 모퉁이 집이라고 했어요. 정말 저는 간장게장을 형님 때문에 배웠어요. 아 진짜요? 제 껍데기에서 수영하면서부터 먹었어요. 공용전화 카드? 네! 야 이건 나 좋아하지. 2,000원짜리인데 너는 뭐 이 그때 당시의 팜플렛. 아, 세월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요새 쉬일이 바로 다음 작품이셨죠? 아 그치. 아 그걸 왜 다시. 아니 잘 드릴게요. 한국의 카치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챙길 겁니다. 최민식 씨를 위해서 제가 이 왜요? 뭐야? 북한에서 온 진짜 북한 소주예요. 네. 너무 좀 고쪽이네. 네. 진짜로? 네. 제가 마시려다가 진짜 아끼다가 최민식 씨한테 드리는 게 낫겠다 제목이 싶어서. 여기 주워 주네요. 21일 또래? 지금 어느 때보다 눈이 반짝이셨어요, 최민식 씨가. 평소에 이거 북한 술을 드세요? 아니요. 저도 귀하게 구했는데. 네. 주량이 어떻게 주로 뭘 드세요? 아, 소주 맥주. 소주. 소주. 네. 오늘 이거 영광입니다. 어떠세요? 아니, 형님 일로 오세요. 아니. 일로 가세요. 가서. 여기서 그냥.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형 술 어땠어?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 네. 넣어놓을게요. 직접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형님이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족발이네. 네. 아니 이게 뭐지? 네. 황당합니다. 아. 네. 족발을 천장에다 가져온 사람이 잘해요. 제가 약간 멈치미도 가져오고 약간 좀, 이렇게 네. 좀 숨겨보려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고 네. 이거 한번 아, 먹으려면 저기 게타 저 돈이 목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로 라면, 짬뽕 국물, 저기 오뎅 이런 거에다 주고 새우깡 이런 거에다가 아. 이거는 누가 장학금 다 탔거나 아. 알바해서 돈이 생겼거나 그럴 때 가서 천문 하늘에 묻는다 땅에서 만났다 이상한데 어떻게